IS의 최고 지도자인 알바그다디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무고한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IS의 테러 방법은 모두 알바그다디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미국 정부는 현상금으로 $1,000,000, 117억 원을 걸었습니다. 이상목 기자입니다. 스스로를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의 대리인 칼리프라 칭하는 IS의 최고 지도자 아부바르크 알바그다디. 알바그다디는 지난해 IS가 이른바 국가 수립을 선포할 때 딱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여러 경로를 통해 지령을 내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우두머리로 불립니다. 지난 2001년 9.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인터뷰나 영상으로 자신을 노출시킨 것과 대조적입니다. 잔인함과 위협 면에서도 빈 라덴을 능가합니다. 1971년 이라크에서 태어난 알 바그다디는 당초 이라크 온건파 성직자였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 후에 순위파 게릴라 전사로 돌변했고 2010년 IS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. 여자아이를 참수하고 인질을 산채로 불태우는 잔혹한 영상 모두 알 바그다디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미국 정부는 현상금 117억 원을 내걸었지만 알 바그다디의 행방은 묘연합니다. 지난달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한때 사망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번 파리 테러에서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. TV조선 이상목입니다.